귀여운데? 촬영 현장이 나와 있습니다. 여기는 두모로? 두옴. 아, 10벌이 남았습니다. 두 벌 하는데 지치네요. 하지만 먹고 살라는 건 어쩔 수 없네요. 그럼 어우 멋있다 이거. 나는 여기 나는 여기 자고 싶어. 너무 놀았다. 이 생각을 안 하고 너무 놀았다. 오늘은 두 번째 나들이 데이입니다. 오늘은 일단 배고파 죽겠으니까 피자부터 먹고 그러고 나서 어제 촬영했던 거기 갤러리아 광장
그죠. 구경하고 다 싹쓸이 하는 거. 너무 나 옆 테이블 갈게. 다시 오세요. 한 시간은 어렵다. 나 진짜 한 시간. 나 피자 시간. 훈련이 땡볕에 땅볼뻔 있는 거. 덥다. 사람들이 나만 쳐다보고 있어. 예쁘잖아. 예쁘다. 응. 너무 예뻐. 밀라노에서 밀라노에서 일정이 다 끝나고 오늘 스태프들이랑 저녁을 먹어야 돼. 차고 싶었던 바지가 사이즈가 없어서 못 샀는데 사러 가는 중. 굉장히 지쳐 보이시네요. 아닙니다. 밀라노는 굉장히 건조해서 지금 코 안이 다 헐었어요. 코할. 매니저는 코피. 진짜 하는 것처럼 해야 되겠다. 진짜 하는 것처럼 해줘야 돼. 나도 지금 하는 것처럼 해볼게. 진짜. 아, 너무 네가 생각해도 진짜 어렵잖아. 이거 뭐야? 하수연이. 꼭 뭔가 연기한다 그러지. 어디 가는 길이신가요? 밀라노는 빡셌습니다. 근데 밀라노는 생각보다 작은 도시여가지고 그거 다 본 것 같아서 아주 만족스러운 5일의 일정이었습니다. 쇼핑 좋아하고 피자랑 파스타 좋아하시면 아주 좋은 것 같아요.
많이 볼 것 같은데 저는 밀라노에서 절실히 느낀 건 아, 난 찐으로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. 알겠어요. 매운 떡볶이랑 엄마가 끓여준 김치찌개가 먹고 싶어요. 지금까지 밀라노에서의 임지연이었습니다. 안녕!